오늘은 말이죠.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개성 강한 연기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분이죠. 데뷔 56년 차 배우 안병경 선배님과 아내 이임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예. 저는 안병경의 아내 이임기입니다. 아, 네.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하시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아이고. 네. 역주행으로 180km 정도의 우와. 고속으로 달리는데 저 차가 덤벼오는데 제가 봤어요. 하는데 그냥 허리면 허리? 예, 이걸 밀었기 때문에 손목. 예, 예. 예, 이게 손목도 관절 아닙니까? 그렇죠. 다 나가죠.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얹었더니 딱 오는 그 데미지가 무릎으로 온 거죠. 그래서 무릎 관절에 차에 타다가 뭐가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사람의 본능적으로 그렇죠. 다리가 나가요. 그렇죠. 네. 다리 팔 다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이제 선배님이 허리를 다치시면 일상생활이 안 되시니까 옆에서 다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뭐 수발을 다 들어주죠. 일단 머리 감는 거. 진짜요? 아니, 머리까지 감겨주는 거는 그때 이제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쵸? 본인 스스로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를 도움을 줬고 치약 짜놓고 그다음 등에 이렇게 물기 닦아주고 하는 거는 제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면 행복해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야 이게 전공을 꼭 봐야 됩니다. 제 남편 꼭 보셔야 돼요. 아니요.